말 잘하는 친구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2D 사진을 3D, 일명 리소페인이라고 하죠. 리소페인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제가 발견한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웹에서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시점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클릭한 상태로 360도 그리고 확대 축소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먼저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 업로드를 눌러서 리소페인을 만들고 싶은 사진을 업로드를 먼저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사진 값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정하는 거에 따라 물론 리소페인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일단 저는 딱히 건들지 않고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로 넘어오면 만들어진 리소페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좋은 점은 여기 보이는 모양이 플랜이 이제 납작한 네모 형식인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원기둥형도 있고 뭐 아크형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눌러보면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납작한 형태에서 여기 이제 민 티크니스 이제 가장 얇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장 밝게 표현될 부분을 우리가 0.2 레이어를 기준 레이어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보통 0.6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부분을 3.6, 그러니까 두껍고 얇고의 차이가 최대 3mm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네모에서 좋은 거는요, 요 프레임으로 이제 액자 틀과 같은 요 프레임의 형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전체 두께는 이 프레임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맥스 티크니스는 어두운 부분의 가장 어두운 부분의 두께라면 여기 보이는 이 뎁스가 이 전체 모델링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티크니스는 이제 이 액자 틀의 두께가 되겠죠? 2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얇게. 자,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다운로드를 눌러서 리소페인 받으면 STL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사실 이 리소페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사진을, 좋은 사진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에 이 자연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 울룩불룩 튀어나온 게 굉장히 표현될 게 많죠. 그러면은 사진도 좀 지저분하지만 이거를 다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보다는 다른 사진으로 다시 한번 리소페인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깨끗한 배경에 있는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아까 다 값을 조정한 게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역시 다운로드.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모델의 사이즈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 보면 배경이 확연히 다른 게 보이죠. 그래서 리소페인을 만들 때 이제 이런 사진보다는 지우고 배경이 단순한 또는 인물이 조금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사진들이 리소페인으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리소페인을 뽑을 때 큐라 세팅에서의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예전에도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레이어 0.2입니다. 0.2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 만들 때도 그렇게 했고요. 안에를 꽉 차게
그러니까 인필의 패턴이 보이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을 꽉 차게 출력하는 거. 그다음에 이 리소페인은 세워서 출력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출력하니까 넘어지지 않게 바닥에 브림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을 해서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을 더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일명 재봉선이라고 하죠. 그 프린터 출력물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시작점과 끝점이 이어지는 부분, 여기 이제 재봉선처럼 이렇게 출력물을 보면 점점점점점점이 생기는데, 이 큐라에서 특정 지점으로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모 같은 거는 모서리에 몰기가 좀 쉽습니다. 이 메뉴가 안 보인다면 네, 설정창에서 메뉴를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요, 요 경계의 위치를, 그러니까 어디가 앞이냐면 여기 보이는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 빨간색 선이 있는 게 앞면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를 위쪽 후면이죠. 후면에 이쪽 초록색 왼쪽, 지금 후면의 왼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봉선이 이쪽 모서리로 몰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쪽에 후면 왼쪽 여기에 재봉선이 이제 쭉 이쪽으로, 재봉선이 이쪽으로 쭉 생기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봉선을 한쪽 끝으로 몰아주면 이 리소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얻을 수 있겠죠.